안녕하세요. 프리퀀시 빨간색 되는 음료 뭐 있죠? 커피류 중에서는 어떤 거 있어요? 커피 종류로 보여드릴게요. 네. 돌체 카라멜치 하나 주세요. 돌체 카라멜치 상이 몇 분 나오세요? 돌사이즈. 그리고 휘핑크림 올릴까요? 네. 이야, 이게 뭐라고. 마지막 날까지도 얻지를 못했네. 아, 정말. 야, 다 솔드. 이거 두 개는 남아있는데, 이거. 야, 고양시. 너무 멀다, 이거. 아, 그냥 포기해야지, 뭐. 에이, 쿠폰이나 받으러 가야겠다. 아, 정말 이게 뭐라고. 아. 아, 정말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구하려고 이 노력이지. 안녕하세요, 닥터K입니다. 아, 그냥 처음부터 중고로 살걸 괜히 왔다갔다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게 구한 건 아니죠. 중고로 쉽게 구했지만 어쨌든. 네, 멀리서 보면 뭐 괜찮아 보입니다. 하지만 이게 가까이서 보면, 네, 왠지 모를 좀 싸구려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근데 이 랜턴이란 게 뭐 어두운 데서 키는 거니까 어두운 데서는 뭐 나름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싱잉 랜턴인데, 네, 스피커가 하나, 모노입니다. 모노. 아, 이게 참 스피커도 이 정도 상당히 작은 스피커인 것 같고. 네, 여기 있는 이 C타입 단자는 충전 단자가 아닙니다. 네, 배터리 넣고 이거 같이 충전했다가 고장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배터리 없을 때 외장 배터리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단자입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켜보겠습니다. 네, 깜빡이는 모드도 있고, 네, 불빛은 은은하게 뭐 예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이 수벅 감성인가요? 네, 어쨌든 배터리 3개로 불 켜놓고 음악까지 켜면 어느 정도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네, 그럼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그냥 내부는 단순합니다. 네, 블루투스 모듈, 그리고 아주 작은 이 스피커.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AA 사이즈 3개가 들어가는데, 18650 배터리, 2000A 정도 되는 것을 4개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AA 사이즈 배터리, 뭐 이거의 용량의 거의 3배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, 그럼 한번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쪽에 스피커하고 간섭이 생깁니다. 네. 스피커만 없었으면은 뭐 4개, 5개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저 위쪽에 스피커하고 배터리가 하나가 닿아서 약간의 간섭이 그래도 있습니다. 네, 충전도 잘 되는지 해봐야 되겠죠. 예. 네, 이렇게 충전 중에는 빨간불, 충전이 완료되면 그 밑에 파란색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. 네, 뭐 충전하면서도 사용은 할 수 있고요. 뭐 어쨌든 랜턴 기능 외에도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 충전이 안 되는 제품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배터리식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개조를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